네, 안녕하세요. 오토마르더벤의 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카니발 캠핑박스 제 2탄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1탄 영상에서는 캠핑박스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꺼내가지고 어떻게 수납을 해야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이 캠핑박스를 통해서 캠핑 바베큐를 즐기면서 이 캠핑박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싱킹 시트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야외 테이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효율적인 저희 캠핑박스의 실제 사용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바깥으로 꺼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드실 음료수나 음식들을 편리하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보이는 것처럼 가스 버너를 넣거나 식기 건조기 등 도마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차량 뒤편에 타프를 설치해서 함께 사용하시거나 캠핑 의자와 함께 사용해도 높이가 상당히 적당을 하기 때문에 야외 테이블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합니다. 대략 2인에서 4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앉아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별도 테이블 설치가 필요 없는 그런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설치가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캠핑을 준비하거나 끝마칠 때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단축이 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높이 자체가 캠핑 의자에 앉아서 좌식으로 즐길 수도 있고 바베큐를 할 때에는 다 같이 스탠딩을 해서 즐겨도 적당한 높이에 위치해 있는 테이블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수납함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내 쓰거나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고 깔끔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캠핑박스는 노지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보다는 오토캠핑장이나 일반적인 캠핑장에서 좀 자주 즐기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추후에는 황제 차박 없이 일반 차량에다가 평탄화를 진행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제품에 평탄화까지 들어가게 되고 전동 모터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모든 장점들을 따져보았을 때는 기존에 있는 캠핑박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아주 완벽한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더벤이 제공해 드리는 카니발 전용 전동형 캠핑박스,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 그리고 사용 후기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 드릴 테니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마르더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